안녕하세요. 평택자변 벼락대신 동행합니다. 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 TV. 사교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 사람들이. 이 사람 다루는 걸 끝내주게 다루더라고요. 이게 어떤 말을 하면은 이 상대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벌써 알아요. 파악을 해요, 이 사람들은. 그런 여자분이 하나 들어온 적이 있거든요. 진짜 새끼가 짤짤 흘러요. 근데 어느 남자든 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주에도 들어있고 본인 자체에서도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가지고 있다 보니까는 자기도 어쩔 수가 없나 봐요. 혼자서 못 자니까 누구라도 옆에서 끼고 자야 되니까 나이도 상관없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자면 되고 또 남자는 역시 여자면 되는 거예요. 그 여자만 막 끼고 하면은 나이고 상관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글쎄요, 뭐 그걸 갖다가 우리가 속을 파고 들어가자면 한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고 보면은 남자는 여자한테 들이대는 거고 여자는 남자한테 들이대는 거죠. 끼를 착착착 흘려요. 벌써 뭐 남자가 하나 딱 여자 내가 여자니까 여자인 남자 하나 딱 들어오면 벌써 눈빛이 눈꼬리가 벌써 털려요. 눈빛하고 벌써 눈웃음이고 뭐고 딱 들어가요. 벌써 근데 자신도 모르게 그게 풍겨 나오나 봐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눈이에요. 눈에서 벌써 다 들어와요. 이게 눈동자가 벌써 움직이는 거고 눈꼬리고 움직이는 거 보면은 벌써 표가 나고 웃음 자체가 털려요. 우리 일반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의 웃는 모습이나 이게 말하는 거하고 그 자기가 이게 눈에 딱 들어가지고 좋아하는 사람의 상대해서 이야기하는 거하고 털려요. 그런 거 보면 차이가 나죠. 언니 보면은 어느 누구나 보면은 그 알 수 있어요. 그거는 뭐 특징이라 할 건 없어요. 그런 거는.